워드에서 도표 편집하는 건데요.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제목입니다. 제목이 중앙에 안 맞죠? 그러니까 홈으로 가서 요 부분이에요. 여기 선및 단락 간격이 있는데 앞 단락 공백을 제거를 해주면 요 중앙으로 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이거를 이제 선택하면 전체 10십자가 되죠? 그 10십자 화살표 선택이 되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때 나타나는 게 그룹화로 가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그룹 해제를 눌러줘요. 그리고 나서 하나 선택하고 요 칸이죠? Shift 키를 또 가지고 선택해주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거 네 개를 선택해줍니다. 그리고 나서 레이아웃으로 가서 맞춤으로 갑니다. 맞춤에서 왼쪽 맞춤을 해주고 화살표로 일일이 조금씩 이동해 줍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걸 클릭한 다음에 요 부분만 클릭돼야 돼요. 자, 여기 와서 요거를 0으로 맞춰주고요. 중요한 건 여기서 공백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다시 10십자로 오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럼 여기에서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지금 점이 있다가 없다 그러죠?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줘야 돼요. 그리고 이걸 앞으로 내기. 자,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러면 이제 문제점은 여기에 새로운 점이 하나 있죠. 요 속에 쬐끄만 점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죠. 요거죠, 요거. 그럼 요거는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. 그래서 10십자 될 때까지 기다려서 딜리트를 누르고 난 다음에 요거를 따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럼 요걸 이렇게 해서 이걸 선택하고 이거를 여기서는 10십자로 온 상태에서